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1년 상반기 특집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됩니다. 송 소장의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내용. 오늘이 드디어 2021년 상반기 특집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이 방송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여튼 상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상반기 특집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 제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면요, 아무래도 주식하실 때 이득보다는요 많이 손실을 보시겠죠. 다음 주가 7월입니다. 벌써 이제 2021년도 하반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멘트는 바뀝니다. 예, 깜짝 놀라셨나요? 저분이 이제 그만하시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는요, 2021년 하반기 특집 방송 이렇게 제가 멘트를 하겠죠. 오늘이 6월 마지막 30일 수요일, 그리고 6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어쨌든 오늘도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나는 외계인이다.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타이틀을 바꿔볼까 생각했는데요. 그냥 이대로 진행하는 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요, 또 장마가 제주도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지금은 뭐 아주 국지성, 뭐 호우, 집중호우, 뭐 이쪽 동네 저쪽 동네, 대한민국은 그리 큰 나라도 아닌데, 어느 지역은 또 해가 뜨고 어느 지역은 비가 오고요. 그래서 오늘 우산을 준비해서 저도 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쏟아질지 모르니까, 주식도요 언제 어떻게 갑자기 주가가 튀어 오를지 모른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의 매매 아시죠? 바로 LED조 매매라고 제가 특별하게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공지 하나 말씀드리면, 포털 사이트에 신대가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요, 그 홈페이지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가들의 투자비법, 그래요. 자, 여기 들어오셨어요. 내일 장중에 8시 40분에 제가 방송을 열어놓겠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그 큰 돈까지는 필요 없고요. 한 500에서 한 많게는 2천만 원 정도 종잣돈, 자본금 가지고요. 제가 내일 장중에 오늘 강의한 내용처럼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제가 알려드리면 한번 매수 매도를 한번 해보시죠. 저도 오늘 신문기사에서 봤습니다. 예, 그래요. 가상화폐로 했어요. 그죠? 예, 가상화폐. 그러니까 투자금을 받아서 한 1조 2천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투자금을 받아서 수익을 한 3배까지 불려주겠다. 전형적인 이제 금융다단계 사건이 또 터졌더라고요. 전국적으로 5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또 양산시켰다. 이런 뉴스가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하지 말아야 될, 저도 판도라 상자를 연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우리 많은, 특히 이제 계좌 수가 이제 4천만 개가 넘어섰고요. 실제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을 보면 큰 금액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약 한 1천만 명 정도, 드디어 이제 1천만 명 시대가 열렸다라는 게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은요 물론 이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인데요. 아닙니다. 그냥 돈 들어오면 따라 들어가고 돈 나가면 나도 나가고 뭐 이런 매매 방식이 아닌가. 저는 어떤 게임의 형식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외계인이다. 개인이 아닌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대중과 함께해서는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수 없다란 말씀드리고요. 내게 딱 맞는 기준, 원칙 지켜야만이 꼭 승리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예,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 시간 함께 하도록 하죠. 자, 화면으로 들어가서 제가 또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들리온의 성명석 소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외계인이다. 그래요. 그렇죠. 스나이퍼입니다. 예, 스나이퍼. 예, 스나이퍼라고 해서요. 제가 이제 지난 그 이델 TV 강의를 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성 소장이 강의했던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그 스나이퍼 해서, 예, 스나이퍼 매매, 그리고 또 이어서 포인트 매매 이런 내용을 많이 여러분들이 좀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를 많이 했죠. 그렇죠. 그런데 8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종목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즉 8월까지 8월쯤 시점에 어쨌든 좀 뭔가 특이한 일이 뭐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델리온 성소장 오늘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날 예언을 하나 합니다. 8월 달에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 제가 보는 어떤 기준, 차트, 제가 보는 어떤 지표로 볼 때는, 제 기준을 볼 때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보셨던 스나이퍼 매매의 종목들이 기둥이 나오고 녹색 화살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건요. 98년도에도 경험해봤고, 그리고 바로 2008년 이전에도 경험을 해봤더라.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그죠? 작년 4월이었죠. 1450포인트까지 밀렸다가, 그리고 2200선 돌아왔고요. 그리고 지금 3300선을 뚫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에도 그 말씀 드렸죠. 한 3400까지는 찍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지수와 연동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잘 보시고요. 오늘도 좋은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스나이퍼. 이 LED죠. 2042라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이제 차트를 열고요.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이런 그죠. 글귀를 하나 썼습니다.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자, 누가? 자, 오케이. 여러분들,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차트를 보고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이 말씀을 드려보죠. 자, 나는 외계인이다. 자, 초크 포인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초크 포인트. 초크 포인트가 발생할 때 분봉에서 하는 매매 방법을 취하는 그런 방법.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그 회사의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충분히 터득한 다음에 내가 매수를 해서, 그리고 목표가를 내 나름대로, 예, 산정을 해서 그 위치에 도달하면 매도를 하는 게, 그게 이제 일상적인 교과서적인 주식 투자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러진 않죠. 우리는 어서 정보를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공짜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하루에 수통화, 그러니까 뭐 한 4, 5통화씩 뭐 전화도 받고요, 문자도 받습니다.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한테 가끔 전화 와서, 저도 급한 전화인가 싶어서 전화 받으면요, 주식 하시나요? 그래요. 저는 주식, 그래요. 저한테 주식 하시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고맙습니다. 자, 초코 포인트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부터 계속 이제 드렸던 바로 조준경이라고 그러세요. 예, 정확하게, 그죠? 뚫고 들어가야 되죠. 그거를 헌터라 한다. 그리고, 포크라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초크 포인트, 이렇게 좀 보시면서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갑니다. LED조 2042. 예, 그래요. LED야 2042. LED야 2042. 그렇죠. 과거형, 현재형,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한번 좀 보실까요? 웬만하면요, 물론 어떤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드리겠습니다만, 기왕이면요, 최근에 했던 종목들을 한 번씩 보여줘야, 아, 이런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네요. 이 종목은요, 대륙제관이라는 종목인데요, 대륙제관. 자, 한번 날짜를 여기서 한번 살짝 볼까요? 6월 23일 수요일은요, 저번 주 수요일입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방송하던 저번 주 수요일 날, 보시죠. 대륙제관이란 종목인데요. 시가가 2.9%에 시작해서요. 저가 2.76 찍고 26.74까지 올라간 이후에, 그리고
바로 10.47에 마감을 해버리는 이 종목, 과연 이날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번 주 수요일 날 일어났던 대륙재관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항상 제가 보는 거 있죠, 그죠? 대륙재관. 캔들에다, 그러니까 이 캔들에다 더블 클릭. 자, 마우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마우스에서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을 하시면 영역 채우기, 영역 빼기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역 채우기, 영역 빼기를 하시면 이와 같이, 예, 안에 있는 내용, 바로 물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잘 보시자고요. 물론 LED조 매매나 LED야 매매에는, 그렇죠,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포크와, 그리고 어쨌든 BPS 대비는 2배 이하에서 일단 움직인다는 것을 세력, 바로 그들에게 일단 경고를 드리고요. 여기서 보면요. 이 바로 녹색 점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가로부터 7%를 표시한 거고요. 중심은 헌터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굵은색 빨간 선은 우리가 초크 포인트라고 그러죠. 포크가 바로 종가에 들어와야 되는데 뒤로 돌아 바로 뒤에 이렇게 발생을 했으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같은 녀석이구나. 한 통 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여기서 포크가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들어오지 않으면 뒤로 돌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캔들을 이렇게 보시고 이 안에 포크가 있더라면 그거는, 예, 합격,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장중입니다. 장중. 그러니까 장중에 어떤 종목을 타겟으로 해서 잘 보여야 되겠죠. 장중에 포크가 들어왔다가 윗꼬리가 좀 크게 달리면서 이게 빠져서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은 1시부터 3시 2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렵고도 또 알고 보면 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거 두 가지, 주가와 거래량 일한다. 다시 한번, 주가와 거래량 일한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주가와 거래량 맞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고맙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좀 내부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죠? 늘 말씀드리고 꾸준하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수백 번, 수천 번을 이야기했던 종목이죠. 자, 너 어떤 애니 최대 주주가 55%인데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20% 이하가 되는 종목은 일단 조심하고 이런 종목은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계속 꾸준하게 방송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런 거죠. 그죠? 첫 번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직전년 대비 얼마가 더 늘었냐 줄었냐가 아니라 일단 검정색으로 표시되는, 자, 지금 글은 제가 빨간색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흑자라고 그러죠. 검은흑자 써서 검정 글씨로 써 있으면 된다고 그러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요.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러죠. 매출 총이익에서 또 판매관리비라고 하는 판관비를 제한 나머지가 영업이익인데 판관비에서 차지하는 약 70%는 인건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흑자로 표시된다라는 것은 일단 월급을 주고 있구나 이런 거죠.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 동전주 같은 거 보면요. 3년 연속, 4년 연속, 예, 적자 회사가 있죠. 그런 회사는 하시지 않는 게 건강에 좋다. 그 말씀을, 예, 수차례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밑에 보면요.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부채 비율이 뭐라고 써 있어요? 45%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유보율이 1363%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저 150% 이하여야 되고 유보율은 웬만하면 100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것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급하시잖아요. 그죠?
얼떨결에 천을 돌리고 친구 기동량으로 들어서 샀던 여러분들의 소중한 5천만 원이 3천만 원이 1억이란 돈이 지금 반의 반토막이 된 거죠. 그죠? 팬데믹 이후에 너도 나도 나도 너도 주식한다니까 와 그러고 방송에서 동학개미가 어쩌고 저쩌고 막 혁명을 일으키네 어쩌고 하니까 다 따라왔죠. 안 하면 대박 손실 볼 것 같으니까 남들이 대박이라니까 내가 손실 볼 것 같아서 들어온 거죠. 가상화폐도 그러신 거죠. 그렇죠? 뭐 1억 5천 투자했는데 무슨 뭐 10만 원인가 20만 원 받았다며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급한 거예요. 주식에서 예를 들어서요. 5천만 원 갖고 주식해요. 근데 돈 잃었어요. 그래서 1,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방송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침착해야 돼요. 알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요. 진짜 이게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은데요. 그죠? 전에 이제 김종인 대표께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아사리판. 이게 아사리판이에요. 그죠? 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 상단에 보면요. 스냅샷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스냅샷에서 상단에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자, 요 세 번째, 여기 이제 재무제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예, 재무제표. 저기를 클릭을 하면요.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스크롤바를 좀 내리면 안정성 지표라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안정성 지표. 그래서 얘기했죠. 유동비율은 뭐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고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그런데 LED조 매매 그리고 LED야. LED야는요. 얘가 얘보다 조금이라도 많으면 합당하다. 이 말씀만 우리 이데일리 를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 이해 가셨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 있으면 그런 참 조심스러운 거죠, 그죠? 매매할 때도 이거를 보고서 내가 뭐라 그랬죠? 비중을 실을 때 바로 안정성 지표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꼭 확인하고 안정성 지표를 보고 내가 비중을 500만 원 들어갈지, 1000만 원 들어갈지, 5000만 원 들어갈지, 1억을 들어갈지 바로 이것을 보고 판단하라고 이것도 아주 그냥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근데 매매할 때는 이게 안 보인다는 사실 아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BPS죠. 근데 BPS가 최근에 이쪽에 뭐라고 쓰였냐면요. 7,316원이라고 그랬어요. 7,000원, 그죠? 7,000원. 7이 14. 오케이. 네. 그렇죠? 그럼 목표가가 얼마일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죠. 1,250, 그리고 2,500, 그리고 3,750, 그리고 5,000원. 요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6,250 있고요. 그 다음에 7,500. 예. 그리고 8,750.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로 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기 BPS 청산 가치라고 하는 저 부분을, 그렇죠? 예, 청산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PBR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원래는 2.5배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두 배로 계산하자. 그런 얘기죠. 그죠? 두 배로. 두 배로 계산하자. 아, 그래서 저거는 이제 아무리 계산을 하더라도요. 예. 아무리 계산하더라도 제 목표가는 724니까 12,500원이 되겠죠. 그죠? 12,500원.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12,500원 아셨죠? 두 배 더하면 724. 그렇죠. 뭐 14,000 뭐 600원 말이 되겠죠. 그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재밌습니다. 개인들을 위한 개인이 승리하는 성 소장의 투자 비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날을 보시죠. 그러니까 자, 밑에 이제 그 이 자막이 사라지면 밑에 거래량이 보이실 텐데요. 밑에 거래량을요. 잘 유심하게 보시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평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바로 종가지수 20일 이평선을 그어놨죠. 이평선을 그어놓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시죠? 이쪽 부분에 평균치보다 그죠? 예, 지수 20 평균치보다 약 두 배 이상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는 올라온 거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죠. 960만 주가 예,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이날 어떻게 매매했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주식을 막 시작하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가만히 있다가요, 없어요. 그죠? 거래량도 없고 하다가 갑자기, 예, 우리가 이제 장대 양봉이라고 그러죠. 큰 양봉. 즉,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갑자기 훅 하고 올라오죠. 훅이라고 쓸게요. 훅 하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난 차트를 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서, 야, 여기서 사도 여기서 팔았으면 끝내줬겠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가겠구나라고 해서 또 사거나, 아니면 소위 이제 뭐 테마주, 또 내년이면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 후보 저 후보 나오면 성이 같든지 뭐 학교 출신, 지역 출신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테마, 뭐 정치인 테마주 이런 거 여러분들 현혹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릴게요. 자,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날짜를 기억하시죠? 6월 23일입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 한번 보실게요. 여기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LED조 2042. 예, 저는 LED조 성명석이라 합니다. 대륙재간 바로 6월 23일 수요일, 예,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직접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요에 6월 23일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이건 지금 분봉인데요. 분봉에서, 그죠? 갑자기, 예, 녹색 화살표가 나오면서요, 이와 같이 양봉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바로 매수를 들어가겠죠. 그래요. 그냥 매수 해버린 겁니다. 그래요. 매수 해버린 거죠. 그러고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잘 보세요. 이 화면과 이 화면을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퉁 치고 올라가죠. 이거 잘 보세요. 이게 0%고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이 3%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가 0, 3, 그리고 여기가 7%고요. 여기가 14%입니다. 그래서 3, 7, 14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회색 선이 하나 희미하게 보이는 이 부분은 이게 바로 정적 변동성을 가리키는 10%겠죠. 그러니까 정적 변동성은 뭐로부터요? 시가로부터죠. 어제 전일 종가가 아닌 시가로부터, 그죠? 10%가 올라가면 그렇게 걸려놓죠. 2분 만에.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이 부분 삭제하고 이 부분, 이 앞에 제가 화살표를, 별표를 하나 걸어놓을게요. 표시되는 이 표시 보이십니까? 이 표시. 여기를 보세요. 예, 노란 황금색 선이 표시가 될 때 우리는 이 순간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정적하고 그 다음에 붕 떴죠.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퍼센트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4%에 도달하게 되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얘기냐면요, 371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714, 예, 이 매매는 3714 매매입니다. 3714. 어디에 만났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7%를 가져갈 수도 있고, 어디에서 이 친구가 만났느냐, 신호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3%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시는 거고요. 그럼 저번 주 수요일 날 이 친구가 의와 같이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캔들을 3개 만들면서 상단에 특이한 또 화살표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바로 고동색이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만든 5R 밴드라고 합니다. 5R 밴드 상단에 보시면요, 제가 이와 같이 썼죠. 5R, 그죠? 오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 LED야. 그리고 나머지는요, 이거는 제가 이제 표시를 한 거죠. 0으로부터 3, 7, 1, 4, 10 이거를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LED야 01, 02 그 표시, 그리고 선두 선, 지난 녹색 선과
황금색 선을 잘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때 매수 들어가서 정적 걸리고 14%의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바쁘신 일이 있어서 잠깐 전화 받았는데 얼굴 못 팔았네 그러면요. 이 그림이 나오면 이거는 반드시 반드시 이 종목은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과열 구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어디서 만났든 반드시 14%에 도달하거든 접시를 빼야 됩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는 14%에서 빼는 겁니다. 14%에서 빼는 겁니다. 그것만 꼭 명심을 하시는 게 정말 좋다. 오케이. 그 이후에 주가는 이와 같이 쏟아지고 떨어지더라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저는 이제 제가 그 스나이퍼라고 얘기했죠. 그 스나이퍼에서 캔들의 중심을 긋고, 그러죠. 상단에 3등분, 하단에 3등분, 그런 얘기. 그리고 종가로부터 3%와, 그리고 또 종가로부터 7%라고 선을 권했죠. 사실 그 상단에 종가로부터 14%가 있고요. 종가로부터 28%가 있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종가로부터는 일봉에서는 스나이퍼 2가 되겠지만, 이 바로 LED죠. 매매에서는요. 바로 어디로부터 계산을 하는 거냐면 시가로부터 계산하는데, 이 시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LED죠의 표시가 바로 들어가는 저 위치를 통과할 때에 대한 시가입니다. 아무 캔들에다 기준을 둬서는 안 되겠죠. 그 기준에서 시작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시가로부터 14%도 있을 거고 LED도부터 14%가 또 있겠죠. 그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매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드리는 바입니다. 자,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입니다. 공지 하나 더 드릴게요. 내일 이와 같은 매매를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대가 이렇게 치시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내일 장중 공개 방송 아침에 일찍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 딱 30분 그리고 20분 9시부터 9시 20분이나 9시부터 9시 반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사실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 시작에서 9시부터 10시까지가 전체 거래량의 거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만 잠깐 이 친구들도 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잠깐 들어왔다 나오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여기서 만났으면 땡큐 들어가서 여기서 팔고 땡큐를 한번 해보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큼 수익이 나는지. 2천만 원에 7%면요. 14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140만 원. 4천만 원이면 28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5천 가지고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길어야 한 몇 분 안 걸립니다. 5분, 10분 내외에 내가 주식시장에서 5천만 원 들어와서 잠깐 수익을 내는데 그 수익이 여러분들이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과 같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냐 그 이야기를 내일 장중에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죠. 지난주 목요일에도 보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요. 요렇게 이거를 1, 이거를 2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1, 그리고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1 나오고 2 나올 때 파는 것도 맞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14%에 일단 덜어내는 게 가장 좋고 0% 얘가 3% 얘가 7% 그리고 얘가 10% 얘가 14% 10은 그죠. 그들이 잡아내는 거죠. 더 갈 건지 안 갈 건지는 더 가겠니 안 가겠니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들이 결정하는 거죠. 자, 상당히 어렵나요? 재밌죠, 그죠? 정말 나쁜 아이들이죠. 가만히 있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분봉을 이렇게 쪼개는 건데요. 아까 이제 일봉에서 보셨다시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훅! 이렇게 하고 올라온다고요. 끝나는 겁니다. 예, 잘 째려봤다가. 하여튼요,
재밌어요. 사실 이 매매, 에레디조 매매는요, 여러분들 가상화폐라고 하는 거, 그죠? 예, 그거보다 더, 좀 중독성은 더 강하지 않나,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자, 이 방송을 혹시, 예, 각각,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세력이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만, 그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한 달, 두 달 내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한 날을 정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개인은 모르죠. 개는 모르죠. 그건 사실 통정거래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이잖아요. 전국에 5만 몇 명, 5만 몇천 명이 피해를 봤는데 1조 2천억인가. 그러면 몰랐을까요? 거기까지 오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금융당국에서 이걸 손 놓고 있어서 그걸 뭐 단속이나 뭐 철저히 안 했어.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군가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철저하게, 철저하게 이 바로 이런 매매에 있어서는 주식시장은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주식은 정말 사기다. 예, 사기다. 그 사기가 아니라 지나온 역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전에 타이틀이 주식은 사기다. 그래요. 우리 감독님이 그랬어요. 카메라 감독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수아님은 매 방송 때마다 타이틀을 정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이틀이 나는 외계인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예, 개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게 여러분들 분봉에서 얘기하는 즉 일봉과 비교했을 때 분봉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스나이퍼가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얼마까지 갔느냐. 바로 17%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17%입니다. 자, 초크 포인트.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에리디아 2042 다음 종목으로 가시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도태돼서 안 되고요. 진짜 대한민국 국민은요, 제대로 똘똘 뭉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요. 진짜 참 동학개미가 한번 돼 보시렵니까? 내일 시간 드리겠습니다.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우리 바로 저격수가 그러죠.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이냐면요. 저쪽 상단에 써 있죠. 플랜티넷이라고 써 있습니다. 플랜티넷이라고 써 있죠. 여기서 잘 보면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보이실 거고요. 이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보이세요? 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거야!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이거야!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죠. 자,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좀 다르죠. 왜? 저는 증권맨 출신이 아니거든. 그렇죠. 예. 주식 시장에서 간단해요. 간단해요. 주식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일단은 승리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주식을 시작해서 6, 7년, 한 7년 정도 되신 분들이 이거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 이분은 개조가 안 돼. 그러니까 두 가지야, 두 가지. 첫 번째는 양봉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 양봉이라고 그래. 그래서 색깔을 또 하나 여기다 그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게 이게 이제 음봉이라는 게 있어. 이게 다야. 아니, 이거 막대 그래프라고 캔들 막 이러고 차트 이런 용어 자체도 써서는 안 돼. 그냥 양봉 막대 그래프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막대 그래프 이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기준을 정했어. 어떻게 기준을 정했냐면 야, 빨간색은 말이야. 시작해서 오른 거야. 이게 다예요. 야, 파란색은 시작해서 떨어진 거야. 이게 다예요. 미국에서는요, 오를 때 파란 막대 그래프 안전해. 그리고 떨어질 때 위험해. 빨간 막대 그래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동양에서는 이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신호등은 파란색에 건너는 거예요. 파란불에. 빨간색에는 멈추는 거거든. 빨간색에는 멈추는데 여러분들 빨간색은 그냥 달리는 거지, 사버리는 거지. 그렇죠. 안전할 때 음봉일 때 사는 거예요. 이거를 시고저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식은 시고저종이다. 개인 투자자는 시고저종을 원하나 그들은 도대체 시고저종이 뭔지 시저고종이 뭔지를 모른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
절대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고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버렸을 때는 이미 내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것조차도 정말 무섭고 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을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두 가지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거 국민학교 3학년 때 배운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배울 거예요. 막대 그래프. 그래서 본격적인 차트에 대해서는 중학교 2학년 수학에 나와요. 아셨죠? 오케이, 됐죠? 자, 이게 단데 뭘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어설프게 아는 게 당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좋아요. 플랜티넷.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서 뭐 하게요, 여러분들이. 회사 차리게. 자, 봐요. 이날만이죠. 이날만 보자고. 이날 플랜티넷이 0%에 시작해서 마이너스 0.94 빠졌다가 29.7이 갔어요. 그리고 여기다 내가 거래 대금을 이렇게 같이 붙여놨어요. 이게요. 100만, 1000, 억, 10억, 100억, 1000억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거래 대금에 보면은 111, 320 이게 뭐냐면요. 예? 앞에 10만 단 있고요. 100, 1000, 억, 10억. 그죠? 100만. 예? 10만, 100만. 예? 억. 100, 1000, 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이에요. 이날 거래가 1000억이라고. 1000억. 그러니까 1100억. 1100억. 판돈이 이날 1100억인데 이날이 6월 28일 월요일 바로 어제 그저께 어제 그저께 오늘이 6월 30일이에요. 어제 그저께가 예 그래요. 이거를 직접 직접 아주 박살을 낸 종목을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봐. 근데 이게 판돈이 얼마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야, 너 점 얼마야? 점 천이요. 그래, 나도 한번 끼워줘. 너 얼마고? 너 주머니에 돈 얼마인데? 3천 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1,100억을 거래하는 이 판에 플랜티넷 이 월요일 날 어제 그저께 이 판에 여러분들 도대체 얼마를 갖고 주식하시겠습니까? 1억, 2억 표도 안 나요. 한강문에 돌 하나 던지는 거지.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엄청난 돈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돈이? 그래.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거죠. 저는 미안하다는 거죠. 자, 그래요. 저는 정말 미안한 거예요. 이것도요, 지금 뒤로 빼봤어요. 그죠? 예, 뺐는데, 야, 여기는요, 안 들어왔는데요. 뭐가, 야, 헌터가 들어왔고, 자, 초코 포인트 들어왔어. 그 다음에 헌터 뒤로 돌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들어오죠. 그죠? 오케이. 그럼 땡큐. 그 얘기요. 알겠죠? 오케이. 괜찮아요. 자, 그러면요. 어제 그저께 바로 플랜티넷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죠. 보기 전에 대주주 지분이 너 어떠니 건강 상태 28%입니다. 땡큐 됐고 다른 거 없어. 그냥 흑자만 돼. 야, 뭐 직전년 뭐 분기 아, 저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fngaide.com에 제공하는 그렇죠.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예,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죠? 소위 이제 주관사라고 하는 증권사들이 그렇게 이제 자료를 내는데 하여튼 좀 대단한 업체라고 생각해요. fngaide.com이 아마 무료는 아니에요. 유료일 겁니다. 그리고요. 자, 두 번째 10일에 1553% 밑에 보이시죠? 그죠? 그래요. 그래요. 됐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죠. 지금 제가 깔끔하게 정석대로 보여 드리지만 괜찮아요. 좋죠? 그렇죠. 너 한번 인생 걸어보자. 1100억에 내가 한 1억 갖고 주식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게. 계속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안정성 지표를 봤더니 어머머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얘가 지금 400%잖아요. 그죠? 막대 그래프가. 원래 스탠다드는 몇 퍼센트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20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00%면 내가 2,000 들어갈 거, 4,000 들어가고, 1억 들어갈 거, 2억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유동비율, 부채비율이라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비중,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레이쇼가 아니라, 내가 얼마를 들어갈 거냐는 거죠. 그죠? 내가 전체적으로 주식을 하는 자본금에 얼마를 베팅할 거냐. 그래서 한 종목당 나는 많이 들어가야 2천만 원인데, 딱 봤더니 이거는 400%다 그러면 2천만 원 들어가도, 아니, 2천만 원 들어갈 거, 천만 원 들어와도 된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청산 가치라고 하는 게 바로 BPS. 저쪽에 써 있죠. BPS는 이걸 이제 프로 얘기하면 청산 가치라고 그랬죠. 청산 가치는 뭐요? 갑자기 이 회사가 나 때려칠래. 회사 그만할래. 그래, 플랜티네. 미안해요. 그 가게라고 그랬게, 가게. 자, 그렇죠. 가게. 아니. 예, 식당이라고 그랬게, 식당. 예, 식당. 예, 깔끔하게 쓸게. 저 글씨 샀어요. 자, 식당. 을 운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BPS, BPS. 이걸 뭐라고? 그래, 청산가치. 너 식당 차리는데 얼마 들었어? 예, 5억 들었어요. 장사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옛날에 뭐, 식당 재료, 뭐 식기, 뭐 그릇, 뭐 식탁 이런 거 뭐 예전에 저기 저 중고 재료상에 팔았는데 지금 안 팔리죠. 그죠? 딱지 붙여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다 정리를 했어요. 밀린 거 이것저것 뭐 재료값 주고 애들 월급 주고 다 했더니 얼마가 5억 투자한 게 2억이 남았더라. 그럼 3억 손실 본 거죠. 그러면 2억을 예, BPS는요. 상장한 회사 안에 주식이 있으니까 총 주식수 나눈 겁니다. 그래서 한 주당 얼마야? 너가 지금 당장 플랜티넷이 나 그만할래, 회사 운영 때려칠래 했을 때 예, 정리하고 정리한 청산 가치의 한 주당 가치인데 이 가치 대비 원래 법적으로는 2.5배가 이게 바닥이거든요. 사실 예, 바닥이거든. 그래서 FTSE 지수에서는 2.5배, 그러니까 8,200원을 2.5배 계산한 그 가격이 바닥이고, 그로부터 이제 한 두 배나 2.5배까지 가야 적정한 이 회사의 주가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예,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넷 지수에서 우리나라를 중진국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어떤 장부들을 보면,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회사의 2,000개 종목이 부채 비율이 150에 유보율이 1000% 이상이라 나는 지금 아직까지도 그게 아이러니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니까 그냥 그렇게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냥 8,000원이요? 그럼 두 번 더 해봐. 그럼 16,000원이요? 그래요. 16,000원 어디서? 12,500원이지. 몇 번 얘기했어? 만 원을 쪼개, 5,000원, 5,000원 쪼개. 2,500원, 2,500원 반쪽에 1,250원, 5,000원 만원 쪽에 7,500원. 그러면은 3,750원에서 쪼개봐봐. 어떻게 쪼개? 그래, 쪼개야죠. 3,750원은 뭐요? 2,500원에서 5,000원 쪼갠 거예요. 그럼 5,000원에서 7,500원 쪼개봐. 6,250원이요. 7,500원에서 만 원을 쪼개봐. 그럼 8,750원이요. 1, 2, 3, 4, 억구, 5, 6, 7, 8, 9, 억구, 10. 10 빼고 10단이니까. 1, 2, 3, 5, 6, 7, 8. 그렇게 계산하면요. 일곱 개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인생.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 숫자를 가지고 나와요. 어떤 숫자 가지고 나와요? 자, 세 가지 숫자를 갖고 나온다.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와 14라는 숫자를 가지고 나온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잊지 말자 6.25 그 얘기예요. 3714, 3714. 이것만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8216. 그렇죠. 12,500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배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LED조 매매는 정확하게 두 배 이하니까, 두 배까지는 괜찮아요. 16,000원. 그 이야기를 하는 거. 2.5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플랜티넷, 바로 어제 그저께 월요일이라고 하는 플랜티넷 월요일날,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날 거래됐던 거래대금은 무려 1,110억 원. 우와! 예. 1,100억. 예, 1,100억. 예, 1,100억. 믿어 쓸게요. 1,100억. 와, 그래. 1,100억. 나는 500만 원. 예. 1,100억 게임에 500만 원 갖고 들어가면, 문제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를 사랑하시고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LED조 2042. LED조 2042. 고맙습니다. 나는 외계인이다. 어디서 왔니? 2042년에. 자, 그래요. 772조 플랜티넷 6월 28일 월요일 어제 그저께 이 친구들이, 이 그들이, 이 세력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보시자고요. 그러면 내가 500이든 1000이든 2000 갖고 가만히 이렇게 짝다리 짚고 떨다가 이거 뭐요? 그러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겁니다. 밑에 보실까요? 6월 28일. 6월 28일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차트가 깨진 게 뭐냐면요. 이런 게 차트가 깨진 거예요. 차트가 깨졌다는 건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깨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인다고 수백 번 수차례 얘기했죠. 이렇게 차도가 있으면 이쪽에 인도가 있고 이쪽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가 있고 여기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버글버글 막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는 나무 숲에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1,100억을 가진 애들이 게임을 하는 데고 나는 여기서 100만 원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얘네들이 멈추면 나도 멈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매매가 LED조 매매인데 얘가 6월 28일 어제 그저께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요. 그냥 매수하면 되겠죠. 그죠? 예, 매수하면 되겠죠. 자, 다른 화면. 자, 이 화면 LED죠. 그리고 이 LED야 다르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얘가 0%고요. 얘가 3%고요. 얘가 7%고요. 얘가 10%예요. 이걸 정적 VI, 정적 변동성, 정적 변동성이 정적.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게 오늘 판 돈이 1,100억짜리인데 여러분은 얼마 갖고 하실 거냐고. 한번 해보시라니까. 이거를 매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수. 예, 매수 하시면 돼요. 매수. 매수. 그러면 자, 보자. 매수했어. 그제? 그러고서 쭉 늘어지더니 갑자기 파박 튀죠. 그죠? 파바박. 그죠? 보이시죠? 예. 자, 이것을요. LEDR을 한번 선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좀 모르시겠죠. 그죠? 아, 그래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심을 굽고. 그지? 이게 2분의 1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시가. 여기가 뭐예요? 종가. 얘는 그죠? 초크 포인트. 얘는 헌터고 얘는 뭐예요? 포크입니다. 그 그림을 여기다가 이거를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면요. 그냥 넘어가요. 모르면 저는 고맙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잘 보세요. 얘가 0, 얘가 3, 얘가 7, 얘가 14, 그리고 얘는 10. 2분간 거래 정지를 시켜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매매했어요. 어디서 팔으라고? 14에 팔으라고. 반드시 그 이상은 가겠지. 못 가도 때려 죽어도 14%까지 간다면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는 로또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1,100억짜리 매매에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실 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 고동색 화면이 나오면서 이때 팔아야 돼. 미련 갖지 말고 어쨌든 이 그림에서는 이거는 5R밴드 과열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라는 겁니다. 나와.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린스펀이라고 하는 애플비 전전전 의장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는 거죠. 못 빼겠어요. 미련이 남아도 어쨌든 뺄 수 있는 기회는 주지만 반드시 제가 얘기하는 것은 3714라는 것. 이 라인이 바로 퍼센트, 뭐로부터, 시가로부터 퍼센트를 표시한 게 이겁니다. 어제 그저께 플랜티넷 이 친구들은 과연 무슨 짓을 한 건지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회사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요? 회사 앞마당을 봤더니 막 석유가 펑펑펑 쏟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건 뭐냐면요. 하루를 쭉 늘려본 거예요. 그죠? 아까 보셨던 이 그림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쭉 늘어지다가 마지막에 장 끝나기 직전에 이런 그림도 나와요. 근데 어디에 걸쳐 있어요? 14%에 걸쳐 있으면 이거를요, 그래요. 이거를 문학적으로 표시를 하면 나가리, 그러죠. 고스톱의 세계는. 이거는 건들지 않겠죠. 아침에 장 시작해서
아침에 잠깐 움직이고 그 이후로는 이 종목을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제가 지금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신대가라고 예, 검색을 하시면 내일 장중에 예, 장중에 여러분들과 무료 공개 방송을 함께 진행하는데 이와 같은 플랜티넷이라는 종목처럼 아침에 신호가 나오고 매수를 들어가서 매도를 했을 때의 그 위치를 실제 생방송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와서 직접 확인하시고 의심 많은 민족이여 배달의 민족, 저는 그 부탁을 꼭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 반듯하게 선 이유는 오늘 방송이 끝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예, 매료됐습니까? 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하여튼 남은 시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는 또 예,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